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 고구마를 증식을 하였는데 지상부 잎이 다 말라버렸어요. 요 일전에 약 뭐 일주일 전 정도에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시기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파보면 잎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뿌리 발생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지금 뿌리가 발생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, 여기 새순이 돋아서 영양을 흡수하면서 뿌리가 발생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늦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늦어지면 잎에서 새뿌리를 몸에서 만들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생육이 좀 많이 기간이 길어지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다 말라버립니다. 뭐 거의 죽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으나 말라서 있는 상태며, 이렇게 말라서 이제 상부에서는 잎이 조금씩 돋아나는 형태, 거의 다 말라버려서 이런 형태로서 유지되어 있는데, 이렇게 잎이 말라버린 상태라면 생육이 좀 저조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, 이 고구마에서는 늦게 달리기도 하지만은 고구마가 힘이 배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가고 있다는 거죠. 증식을 했을 때 잎이 시들거나 뭐 여러 개 많이 가지다니 뜸살이 치거나 덩굴이 가는다면 고구마 긴뿌리가 발생량이 적을 뿐더러 긴뿌리가 생성됐다 하더라도 그 긴뿌리가 덩이 뿌리로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안 찌르면 힘이 배긴 고구마가 많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. 이럴 때는 순이 이제 조그만하게 새로 돋아나면 그 잎에다가 연면시빌해서 잎을 살을 찌워서 지상부에서 영양이 많이 내려가야 덩이 뿌리, 긴 뿌리에서 살이 쪄서 잘 될 수 있는 고구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지금 고구마 재배지의 토양 이시량을 보면 수분 34%에 이시량 1.39 정도 나와, 1.4 정도 나오는데,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구마 재배에서 200평당 비료를 두 포를 뿌리면 0.8 정도 이시에서 1.2 정도, 그러나 1.5 정도에도 무방한데, 이렇게 지금 이 밭에서는 덩굴을 심었을 때, 종수를 심었을 때 말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관리를, 그 연면시비를 해서 잎을 살을 찌우지 않는다면 고구마가 안 달릴 작황의 형태입니다. 잘 달리도 우리가 생산량이 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잘 달려서 이 밭은 지금 많이 심고 열심히 했으나 안 달리는 형태로 지금 환경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, 이런 형태라면 순이 이제 땅 밑에서 살아서 돋아 올라오면 그 잎에다가 연면시비를 충분히 해서 잎을 빠른 시간에 살을 찌워야만이 긴뿌리를 많이 만들고 그 긴뿌리를 살을 찌워서 덩이뿌리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연면시비 양에 따라서 고구마가 살이 쪄서 힘이 안 배긴다는 거죠. 그러면 골드그린 물한 마리에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60cc, 설탕 60g을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살포해주면 잎이 살이 잘 찌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잎을 살을 찌워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마르거나 덩굴을 가는 걸 심었다면 초기 연면시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재배 농가에서는 황금알농법에 유튜브에 내놓는 고구마에 대한 강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5월 11일 날 황금알농법 대표는 이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, 여기도 저희 황금알농법을 재배하는 농가인데
이렇게 그 순이 다 말라가 좀 안타까운 포장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황금을 농법 대표는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농가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과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